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한 곳에 왔습니다.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많이 오고 국내에서도 이분에게 생물을 입양하기 위해서 줄을 쓸 정도로 굉장한 곳인데요. 현재 이곳에 있는 개체들이 해외에서도 많이 없는 개체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바로 도마뱀 한 마리가 수천만 원에 분양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인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리. 자 여러분들 제가 전남 고흥까지 지금 무려 5시간에 달려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저번 달부터 온다고 했었는데 바로 이분은요 라피스 개코로 활동하시는 네 진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게 벌써부터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어떤 건지 냄새가 나시나요? 대략적으로 여기 꼬리들이 보이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와 바로 크리스트 개코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보던 친구들과 다르게 좀 더 발색이나 좀 독특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제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굉장히 이곳에 있는 생물들을 탐낼 정도로 이쁜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많은데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아, 네. 와. 우와. 이거 해외에서 보던 건데. 와, 이거 다 개조하신 거예요? 네. 우와, 얘 릴리 화이트 아니에요, 얘? 우와.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옆에 무늬 패턴이랑 등 깔끔하면 좀 약간 굉장히 좀 이쁜 아이들이라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한국 최고의 아잔틱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모프가 탄생한 그 영광의 자리거든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할 말이 없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지징 지징 지징. 와우. 네. 우와. 오래 걸린 거죠. 아이고. 뭐야 이게 청개구리야 뭐야 이렇게 귀여워. 여러분 진짜 지금 이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어요?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개체예요. 이 아이는 지금 아잔틱 릴리 화이트 또는 릴리 아잔틱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모프인데 네. 그 북미 브리더들보다 제가 증명을 먼저 하고 오. 이제 세계 최초로 릴리 아잔틱이 되는 것을 증명을 했죠. 이 친구 한 마리 분양가가 그 해외에서나 이제 국내에서 얼마에 분양이 되나요? 지금은 아마 3,500에서 4,000 정도 하는 걸로 알아요. 초점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 확실히 좀 다르다. 여러분들 그 모든 애기들이 다 귀엽긴 하지만 이런 발색을 가진 친구들을 저는 사실 아잔틱이라는 친구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약간 이 색이 실제로 봐야지 좀 오묘함의 매력이 확실히 있고요. 와, 우와, 우와.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시기로 거의 3천만. 아, 들어갔다. 들어갔어요. 네. 아, 뒤에 망이 있네. 아, 다행이다. 촬영하다가 여기서 알바 1년 동안 할 뻔했어요. 뭐야? 얘 좀 다른데요? 얘는? 아, 이 아이는 지금 네. 전 세계에도 아마 제가 지금 세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만든 팬텀 리잔틱이라는 새로운 모프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크레가 우와. 이제 콤보가 안 된다고 알려졌었는데 콤보를 좀 증명한 개체예요. 아 여기 지금 조우님께서는 약간 이제 해외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직접 증명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시면서 지금 성공 사례가 좀 꽤나 나오네요. 이제 팬텀 핀스트라이크 그리고 아잔틱, 네. 릴리 화이트 세 가지를 오. 네, 동시에 집어 넣었는데 이게 열성이 두 가지가 들어가고 네. 공호성이 한 가지가 들어가서 사실 열성 두 가지 붙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 그거를 성공한 사례죠. 와. 여러분들 진짜 이게 멋있는 거거든요. 약간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이 연구라고 해야 되나 이런 테스트가 이렇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오. 확률적으로 보면 아마 4년 5년이 걸려도 좀 힘든 케이스인데 좀 단기간에 지금 성공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저도 지금 아잔틱을 한 지가 사실 4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원 브리더들을 잡기 위해서 제가 솔직히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나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각각의 모프들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직접 해서 그거를 테스팅을 마치고 직접
이 아잔틱이라는 모프 안에 그 형질들을 집어넣었던 거죠. 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보면 진짜 오물이 완전 새까만 친구들 있잖아요. 아, 그 엠티백이나 좀 오닉스 같은. 오닉스 맞아요. 네네. 오닉스. 오닉스도 있나요? 네, 오닉스도. 오 대박. 또... 여기 없는 게 없네요. 저도 다크한 개체들을 상당히 좋아해서 물론 이제 크리미한 애들도 좋아하지만 뭐야 이거 수컴댕이는 오!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오닉스라는 네. 수컷 개체의 이름이지만 그 개체의 4세대 베스트급 개체를 만든 건데 이 주황색 핀과 다크함이 좀 잘 어울리는 아이죠. 어떻게 보면 오닉스의 그 베스트 간판 개체를 제가 간판이요? 네, 그 간판 개체라고 네. 하면 오닉스의 탈시죠? 네, 2세대 자식인데 가장 좋았던 애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 또 그게 여기 있다고요? 또? 아, 네네. 그 아이의 이제 3세대 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했네요. 안타깝게도 오닉스는 이제 네. 죽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아, 오닉스 하지만... 크레스트 개코 자체가요? 네네, 그 아이는 이제 죽어서 별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한국에서 이렇게 그 아이의 시들이 이렇게 나오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인 일이죠. 네. 와, 여기 또 뭐가 있다고 하시네요. 이 아이는 좀 뭐야? 천반직축인데 이 아이도 이제 제가 만든 네. 개체인데 사실 확률적으로는 좀 굉장히 희박하는데 이제 크림시클과 MT백을 같이 합쳐서 오닉스랑 크림시클을 같이 합쳐놓은 개체죠. 예, 조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종 자체를 다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크레스 개코를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없던 패턴의 크레스 개코를 이렇게 탄생을 시켰다는 의미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 너무 많으시죠? 근데 아, 네, 사실 좀 보여드리고 싶은 네.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육장 하나하나가 이게 레이아웃이 거의 똑같고 대부분 이렇게 개조를 하셔서 환기나 청결면이나 이제 관리할 때 편리성을 조금 만드셔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냄새가 진짜 0.1 납니다. 여기서 알바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신기한 거 많은데요? 와 진짜 노래요. 하얘. 와 얘 뭐야.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이 좋은데 이 친구 실제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냥 순백색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이쁜? 사랑스러운 그런 색깔이네요. 뭐야 이거 왜 하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한 저만의 비밀일 수도 있는데 뭐야 하얀 색깔이에요. 이 아이는 아잔틱이에요. 아까 보셨던 아잔틱의 색상을 사실 다크한만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말 하얀 아이들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야 우와 저 진짜 처음 봐요. 이거 인스타그램이나 뭐 해외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와 지금 여기에 뭐야 오 태어났어요. 오 여기 나왔네. 우와 이쁘다. 좀 이쁘게 나왔네요. 와와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여기 보이시죠? 껌댕이들 이 점박이 친구들이 그 달마시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와 점이 엄청 많죠. 또 나한테 오네. 올라 가자. 올라오면 가는 거다. Nope. 아 안 오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저 그거 그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거의 수천만 원 정도 되는 친구 지금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아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있는 거죠? 네. 와 한번 볼 수 있나요? 아 네 당연하죠. 네. 와 아까 봤던 애들이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마리가 나가요? 저 한 마리인 줄 알았는데. 아 네 이거는 이제 다른 분께 가고. 아 다른 분. 네네네. 이 친구들이 한 마리에 거의 4천만 네, 원에 그렇죠. 그 정도의 지금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아잔틱 키우러 갈게요. 네. 아. 이제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자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굉장히 신기한 우리 크레스 개코 다양한 친구들을 봤는데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정부르님을 네. 정말 좋아하고 오랜 구독자인데 아 진짜요? 네. 네 약간 제 아이들한테 약간 자랑할 수 있는 이벤트가 생긴 것 같아서 아 진짜요? 저는 진짜 오늘이 좀 너무 저
좀 아~ 기쁜 날입니다. 네, 저희 아들이에요. 희준이. 그리고 누가 놀랐어요? 네. 아, 네? 아. 그리고 애영아 아빠 정부로 나왔다. 아, 이게 뜻이 너무 아, 감사한데요. 아, 예. 네. 예, 네,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